안녕하세요. 복숭아재테크의 피치데디입니다. 2020년 4월 21일 오늘은 미국 나스닥 주식을 한 주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제가 관심 종목에 나스닥 QQQ라고 지금 입력을 해놨어요. 그리고 QQQ의 상위 10개 종목 10개 종목을 지금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놨는데요. 상위 10개 종목이 지금 비중이 54%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 아마존, 알파벳 A, 알파벳 C,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인텔, 넷플릭스, 펩시코, 엔비디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한 주당 가격을 보면 172달러 현재, 애플이 274달러, 아마존.com은 무려 2413달러. 요거 그래프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일별 그래프거든요.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주별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번 폭락장에서 완전히 군계 일학이죠. 근데 사실 저 같은 개미들은 이 아마존 한 주 사기도 버거워요. 한 달에 알파벳 A가 1240달러, 알파벳 C도 1250달러, 이것도 거의 한 주당 한 한국 돈으로 150만이 넘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 175달러, 인텔 57달러, 넷플릭스, 요즘에 넷플릭스도 핫하죠. 445달러. 이것도 그래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주봉을 한번 바꿔서 볼게요.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식들을 한 번에 살 수 있는 게 인베스코 QQQ라는 ETF 상품이거든요. 오늘은 210달러 정도에서 시작을 하네요.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를 매수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시장크 매수 주도 매수 체결 통보가 떴습니다. 210.38달러, 수수료 0.21에 한 주가 체결되었습니다. 제가 2020년 4월 14일 날 매수를 했었고 4월 21일 날 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